안녕하세요. 꿈을 담는 트리입니다.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밥 먹듯이 매일매일 문화, 줄여서 처음 반문을 소개합니다. 처음 반문은 처음 시작하는 밥 시리즈 중 한 권으로, 이 시리즈에는 비문학 교재인 처음 밥비와 영어 독해 교재인 처음 밥영이 있습니다. 처음 반문은 교재 이름처럼 처음 문학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부담 없이 공부 습관을 들이도록 개발된 교재입니다. 처음 반문은 예비 고등학생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쓰기 적합합니다. 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한 경우 밥 먹듯이 매일매일 문학을 통해 고득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꿈틀의 밥 시리즈는 매해 개정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책의 오른편에 적힌 대로 이번 개정판은 2021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비롯해 최신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반문은 4주 만에 작품 분석력과 문제 해결력을 확 상승시켜줄 집중 학습 플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반문은 분권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었는데요. 작품과 기출문제가 수록된 실력 완성 문제편과 작품 분석 및 문제풀이가 수록된 작품 분석 해설편으로 분리됩니다. 먼저 실력 완성 문제편의 첫 장을 넘기면 자기 주도학습, 제대로 활용법이 나옵니다. 학습하기 전에 한번 읽어주세요. 혼자서 공부하는 분들은 이 활용법을 읽고 학습 플랜과 제대로 감상법, 틀린 문항 채점 표시 방법 등을 활용하면서 공부하시면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처음 반문 교재 개발에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참여와 도움으로 이렇게 교재가 탄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처음 반문 사용 설명서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밥 시리즈가 제안하는 공부법인 삼독삼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독삼회는 말 그대로 3번 읽고 문제를 3번 푸는 교재 활용법입니다. 1단계에서는 교재의 전체 내용을 차례대로 한 번씩 읽고 풉니다. 문제 풀이가 끝났다면 제대로 감상법을 활용해 작품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틀린 문제는 따로 체크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틀린 문제만 골라서 다시 풀어봅니다. 마침 문제는 제외하고 풀기 때문에 1단계에 비해 학습량이 적은 대신 더 꼼꼼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문제를 왜 틀렸는지 원인을 분석하며 풀고 이번에도 틀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3단계는 삼독삼회의 마지막 단계로 2단계에서 틀린 문제만 골라서 다시 푸는 단계입니다. 만약 3단계에서 학습할 분량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라면 3단계 학습 후에도 추가적인 문학 영역 학습 계획을 다시 세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총 3번 반복해서 학습했지만 반복해서 틀린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별도 표시를 하고 개인 노트에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 학습하면 어려운 문제도 완전 정포. 이것이 바로 삼독삼회 학습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학습법은 교재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이 책의 차례입니다. 처음 반문은 작품이 갈래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1부 현대소설 극, 2부 고전소설, 3부 현대시, 4부 고전시가, 5부 갈래복합 순으로 문학 작품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된 이 책의 구성과 특징은 본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은 학습 플랜입니다. 꿈틀에서는 중위권을 위한 학습 플랜과 상위권을 위한 학습 플랜을 따로 설계하였습니다. 중위권을 목표로 한다면 하루에 적은 양을 꼼꼼하게 숙지하여 26일 동안 공부하면 되고, 보다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면 공부량을 좀 더 늘려 16일 안에 교재를 끝내면 됩니다. 이 플랜에 따라 학습하거나 다음 장에서 여러분만의 학습 플랜을 세우고 실천해보세요. 다음 장은 수능 1등급을 위한 10가지 공부 습관입니다. 올바른 공부 습관을 알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모든 공부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수능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어서 8분의 선생님이 들려주는 생생 공부법입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생생한 문학 공부법과 따뜻한 조언을 담았으니 읽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졸업생이 들려주는 생생 공부법입니다. 명문대에 진학한 선배님들의 인터뷰에서 얻은 조언을 통해 문학 공부 방법을 터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이 책에 실려있는 작품 목록과 수록 페이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대소설 극입니다. 첫 장에는 최근 출제 경향과 현대소설의 학습 대책이 있으니 읽어주세요. 다음은 꼭 알아야 할 핵심 이론입니다. 각 단원의 맨 앞부분에는 갈래별로 학습에 필요한 작품 감상 방법, 출제 문제 유형, 필수 개념, 빈출 어휘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갈래별 핵심 이론을 빠르게 정립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처음 반문은 가장 최근에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선별하여 수록했습니다. 따라서 출제 경향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답니다. 맨 상단에 2021 3월 9일 전국연합과 같이 출처를 표기했고 각 작품의 권장 풀이 시간을 함께 표기하여 시간을 배분하면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제대로 감상법은 작품을 구성 요소에 따라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코너입니다. 잘 활용하면 작품 감상 능력을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으니 문제를 다 푼 후 꼭 활용해보세요. 이제 작품을 읽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측의 제대로 접근법은 각 문제의 유형과 접근 방법, 해결 전략 등을 익힐 수 있는 코너입니다. 먼저 문제들을 모두 풀고 채점까지 마친 다음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학습해주세요. 하단의 채점표는 3독3의 학습법에 따라 공부하며 단계별로 맞고 틀린 문제 양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실력 완성 문제편으로 다양한 갈래의 문학 작품을 공부하다 보면 문학 과목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다음은 작품 분석 해설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작품 분석 해설편은 단순히 정답과 해설만 제공하는 해답지가 아닙니다. 현대 문학은 핵심 구절을 해설하고 고전 문학은 전 지문을 재수록하여 중심 내용, 어휘의 뜻, 내용 전개상의 특징 등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작품 분석 해설편은 지문뿐만 아니라 실력 향상 문제편에 수록된 전문항을 재수록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제별 정답률을 제공해 문제의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매력적인 오답을 통해 오답이지만 선택률이 높았던 선택지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정답률이 높은 문제를 틀렸다면 제대로 접근법을 통해 풀이 방법을 점검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작품 분석 해설편은 각 문제에 정답이 정답인 근거를 쉽고 명쾌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답 선택지도 오답의 근거를 확실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해설을 통해 작품에서 답의 근거를 찾는 훈련을 효과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어려운 어휘나 국어 개념이 나올 경우 예문과 함께 그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해석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밥 먹듯이 매일매일 문학은 최신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고 작품과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문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개발되었습니다. 꼭 가까운 서점에서 타 교재들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교재에서 또 만나요.